어렸을 때 달던 고양이 용담댐이란 댐이 생기면서 이제 숨을 죄게 돼가지고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잃고 나왔을 때 뿌리채 동여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라진 고향은 이제 머릿속에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살아가면서 많이 속상하거나 어딘가에 기대고 싶거나 그럴 때 그냥 훅하니 내려가서 어렸을 때 자라 뛰어놀던 그런 공간에서 잠깐 이렇게 있다 오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그런 것 같은 느낌. 부모님 산소가 수몰 지역 이제 한쪽에 이제 묘를 만들었는데 이제 산소에 갈 때 물속에 잠겨 있는 멀리서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물속으로 스며드는 길이 아직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나 있는 도로가 그 도로를 보면은 물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동물에 빗대어서 작업을 했었고,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제 사냥이랄지 낙타랄지 어떤 그런 식의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꽃은 피워야 되고 열매는 맺어야 되는, 지금 이 식물이 이제 그 동물 역할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어떤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이제 제 작품을 둘러보면서 계속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그걸 이렇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작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거를 캐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허공에 뿌리 내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신 분은 당신은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사십니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의도예요. 나무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묵묵히 이제 그냥 살아가는 삶, 저기가.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품 제목을 레프지아라고 저는 레프지아라는 뜻이 그 빙하시대나 모든 게 소멸되는 어떤 시기에 어느 한 지역에는 기존의 생물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을 레프지아라고 하더라고요. 간신히 껍질만 남아있는 나무에 어떤 생명이 나오는 작업이에요. 다 소멸돼도 그게 다 소멸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즉 여기서는 이제 새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새싹은 식물이 아니라 그게 희망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